짜증난데요. 와타시아 간코쿠 데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카메라 체크 1, 2.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두 대나 설치하고 촬영을 하냐면 여러분들께 눈썹 스크래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동? 이 전동 눈썹 칼이랑 이거 이 제트스트림 볼펜, 이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눈썹 스크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눈썹 스크래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거울도 있어야 되는구나. 거울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울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볼펜도 다 있잖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전동 눈썹 칼, 심지어 제 거는 지금 이 스위치가 고장나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안 대고 있으면은 켜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눈썹 칼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마 한 8,000원에서 만원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8,000원에서 만원이면 살 수 대첩? 어쨌든 이 눈썹을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오늘 두 줄을 낼 거거든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 눈썹에 땜빵이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아, 안 보여. 잘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땜빵을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 이걸 뭐라 그러지? 장단 승화? 아무튼 땜빵을 같이 스크래치 내버리고 옆에 한 줄까지 더 내서 아주 그냥 개 멋있는 스크래치를 오늘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하는 방향으로 볼펜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일단 볼펜으로 그어볼게요. 가끔 볼펜이 안 그어질 때는 이렇게 손등에 그어주면은 볼펜 안 나오나? 하면은 뒤지게 잘 나와서 손등만 들어지더라고요. 약간 요 느낌? 지금 이렇게 한 줄을 그었습니다. 보이시나? 조명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오늘 굉장히 사납게 생겼네요, 제가. 저는 원래 사납지 않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자국에다가 그냥 이거를,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얘를 그냥 이 자국이 그대로 쓰랑 갖다 대면은 그냥 오늘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대로 갖다 대면 돼요. 자, 우선 한번 갖다 댔습니다. 살짝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여기 눈썹들이 다 잘린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갖다 대면 끝난다는 건 장난이고, 갖다 대고 조금 움직여주거나 뭐 옆에 가서 한 번 더 갖다 대주거나 이렇게 좀 두께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연하게 나서 김연아 씨가 생각나네요. 자, 벌써? 한 줄이 그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볼펜 그어갖고 약간 티가 안 나는데 볼펜을 한번 닦아볼게요. 휴지가 왜 침대에서 나오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 안 궁금해요. 자, 보시면 벌써 눈썹 스크래치가 한 줄이 났습니다. 벌써 굉장히 말 안 듣게 생겼네요. 보이시나요? 괜찮은데? 멋있는데? 네, 심지어 또 제가 머리가 지금 장발이라서 모자를 벗으면 약간 일본 양아치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세를 따라서 한 줄을 더 바로 긋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다 하나 더 할 거예요. 또 볼펜이 안 나오는데 손등에다 그으면 바로 나오죠? 지금 좀 못생기게 긋긴 했는데 어쨌든 볼펜을 살짝 그었거든요.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두 줄 낼 때는 평행하게 그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거 옛날에 한 것처럼 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닦아볼게요. 잘 됐나? 네 여러분, 벌써 눈썹 스크래치 두 줄이 났습니다. 근데 이 두 줄 지금 너무 띄어져 있거든요? 좀 더 붙여볼게요. 여기를 조금 더 깎으면 돼. 됐다. 좋아 좋아!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군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용의 눈썹이라서 여기가 서 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쓱 올라가 있거든요, 눈썹이. 그래서 지금 스크래치 된 부분 여기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여기만 살짝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냐? 여기 위에를 살짝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자, 이제 나머지 조금 더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끝에 끝 처리가 아쉽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만 그냥 이걸로
바꾼 것 같은데? 네, 좀 긴 건 잘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눈썹 스크래치 두 줄을 완성했습니다. 눈썹 스크래치를 내면 일단은 비니 같은 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나의 눈썹을 잘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잘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를 벗고 머리를 묶어주면 와타시야 간코쿠데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눈썹 스크래치 두 줄 내기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오랜만에 눈썹 스크래치 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눈썹 스크래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눈썹 스크래치 내놓고 지금 한 두 달 동안 기다렸어요. 눈썹이 초기화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눈썹 스크래치 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눈썹이 빈 상태로 시작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썹이 꽉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눈썹을 채운 두 달짜리 컨텐츠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구독해달라고 말 안 하는데 오늘은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이쁜 눈썹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Gracias.